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잠시 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태운 전용기가 평양 국제공항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만남은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해 9월 정상회담을 한 지 9개월 만에 회중입니다. 오늘 오전 중부전선에서 북한군 2, 30명이 군사 분계선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사격에 되돌아갔습니다. 최근 작업 중이던 북한군이 지뢰 폭발로 숨지는 사고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집단 휴진을 강행한 대한의사협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의사협회의 법인 해산까지 가능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다만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며 음주운전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35도, 대구 36도까지 오르면서 전국적으로 35도를 웃도는 지역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에는 내일 늦은 밤부터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